안녕하세요. 워라마트팀입니다. 이번에도 대입 기초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따라서 늘 해보세요. 이런 형식으로 대나무가 결구가 되어지죠. 또 나중에는 강약을 넣으면서 색깔을 변화, 목색을 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복잡해지죠. 이 기초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기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글씨 형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죠. 네, 대입이 형성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